문재인 정부 1년을 되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권 2년 차는 국정 장악력이 가장 강할 때로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인데요. 지역 발전의 중요한 사업을 골라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100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고 예산의 뒷받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정부 주도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탓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광주 전남 공약 사업 3조 1700억 원 중 지금까지 반영된 금액은 913억 원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국정 장악력이 가장 강력한 집권 2년 차로 접어들었고 내년 예산 편성의 주도권도 확실히 거머쥐었습니다. 지역 발전에 적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대 피해를 입은 광주와 전남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정부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합니다. 바로 광주와 전남이 함께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 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절실한 과제라고 최우선 과제로 좀 꼽고 싶고요. 시도의 갈등 조율은 전제 조건입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무한 국제공항 활성화 등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들입니다. 사전에 조율되지 못할 경우 시도가 갈등을 빚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현안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KTX의 무한 국제공항 경유를 확정지을 때처럼 여야 정치권의 협력과 함께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저는 광주와 전남이 정말 한 몸이 돼서 어떤 지역의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같이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희 지역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발전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